우선은 나이가 있는데, 뭔가 사람은 보이는데, 두 가지가 너무 흐릿하게 보여. 직업도 흐릿하고, 가정공도 결혼했다, 안 했다, 이것도 내가 정확하게 했지, 안 했지, 이렇게 말이 잘안 나와. 근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애매한 상황이긴 하네요. 우선 지금 본인이 프리랜서로 부동산 쪽에 계신다고는 하시는데, 자, 이게 월급 받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자격증을 걸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 그렇다고 장사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마주대하고 계신 분과 지금 내가 점을 볼 때에는, 첫 번째, 가정이 뚜렷하지 않아요. 미혼이시라 하시는데, 근데 사람은 또 보이거든. 만나는 사람. 그래도 내가 핑크빛을 꿈꾸는 사람이 보이거든. 그러니, 자, 배우자궁의 방향성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직업이 분명하지 않아요. 뭐 정확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 그 앞에 계신 분 사주를 풀어볼 것 같으면, 이 사주 안에 직업은, 내가 장사치는 못 돼. 장사치는 못 되고, 그렇다고 배움이 있어서 머리가 똑똑해서 무슨 뭐 학식으로 풀어먹을 사람도 못 되고, 그리고 내가 있잖아, 이게 중도하차가 많아요. 작심삼일이 많고,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기능직 기술직으로 풀어먹기에는 작심삼일이야, 말 그대로. 기능을 내가 익히기보다는 자꾸 중도하차가 있어 기능으로도 못 풀어드시고, 너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격증을 기반으로 살아야 돼요. 자격증을 기반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기반으로 이제 뭐 커피숍을 한다든지, 부동산 자격증을 기반으로 내가 부동산을 한다든지. 그런데, 뭐 아니면은 뭐 주택관리사를 따가지고 이제 취업을 한다든지, 증이 있으셔야 돼요. 증이 있으셔야 되는데, 몸을 쓰는 거는 몸이 약해요, 은근히. 피곤이 많이 많아. 맞아요.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몸 쓰는 걸 싫어해. 게을러. 겨우 씻고 겨우 치워. 나 필요한 것만 해요. 나 필요한 것만. 일을 막 만들어서 하시거나 일복이 많은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어차피 지금 프리랜서로 뭐 부동산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직업이야. 내가 사람 만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 만나는, 몸 쓰는 건 싫어하지만 사람 만나는 건 좋아해. 그런데 물건을 가지고 판매를 하듯이 뭐 자동차를 판매한다든가 아니면 다단계 판매를 한다든가 누구한테 사세요, 사세요 이 소리는 되게 못하겠어. 맞아. 짜잘한 건 보험도 못하겠어. 저도 그래서 못해. 뭘 권하는 건 못하겠어. 그런데 이 부동산은 조금 판매를 하더라도 그게 좀 성향이 다르잖아요. 생각 없는 사람한테 권한다고 팔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부동산은. 그렇죠. 부동산을 상담하러 들어오는 사람 자체가 내가 부동산한테 계획을 가지고 또는 그리고 또 예산도 들고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됐을 때 부동산을 상담하러 오는 거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거하고는 성격적인 성향이 다르거든.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할수 있겠어. 그런데 머리가 그닥 좋은 분은 못 돼. 그것보다 가장 위험한 건 작심삼일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라고 할것 같으면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집에서 소뚜껑 운전해야 되는데 성격이 그렇게 온화한 분만은 못 돼요. 나 좋을 때나 온화하지. 내 승질 나면은 제대로 삐져. 삐지면 입을 닫아야 돼요. 풀어줄 때까지 입 닫고 계시는 분이에요. 한번 삐지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연장선으로 부동산 자격증을 올해 그리고 내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내년에. 하면 괜찮을까요? 괜찮긴 한데 중요한 건 따기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운도 따라줘야 되잖아. 운 따라서 될일 아니에요. 본인이 노력이 안 따라서 문제지. 공부가 안 돼요.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몇년 전에 이제 뭐 주위 환경이 조금 변화가 있어갖고 할 상황이 못 돼. 이것도 핑계란 핑계일 수도 있는데. 핑계예요. 공부를 못할 정도의 주위 상황은 아니에요. 큰 변화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면 해요. 근데 우리 그 앞에 계시는 분 자체가 의지가 좀 많이 약해요. 맞아요. 그리고 힘든 거를 너무
그 못 견뎌요. 힘든 고비를 못 넘어가요. 지금까지 결혼을 못 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도 맞추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맞추는 상황은 무언가 불편한 상황인 거고 그 불편한 상황에서 맞추는 과정은 힘이 듭니다. 근데 요렇게 맞추는 그 과정 고고비가 안 되니까 인연자가 자꾸 끊겨서 결혼까지 꼬린이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냥 나는 그 사람이랑 안 맞는 것 같고 뭐 굳이 아쉬울 게 없고 그래서 내가 선택 안 한 건데요. 결혼을 내가 굳이 선택을 안 한 건데요. 그거는 너의 합리하고 그럴 것 같았으면은 뭐 만날 필요도 없지. 근데 사람은 찾거든. 만나고 싶은 사람은 또 찾거든요. 그런데 결혼까지 못하는 이유는 무언가 나랑 맞지 않고 불편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작심삼일이거나 아니면 그 고비를 못 넘기시는 게 일단 전반적으로 어려운 어떤 상황이라도 닥치면 다 그 고비를 못 넘어가세요. 우리 앞에 계신 분이. 그게 항상 나를 발전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주변에 어떤 상황이 생겨서도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의지나 노력이 너무 약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무슨 방향성을 운 갖고 잡으려고 하면 감나무에서 감이 천년만년 안 떨어져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올해 개축생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반한살이 들고요. 내년으로 갈 것 같으면 운기가 굉장히 좋게 들어와요. 운기가 굉장히 좋게 들어오는데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 시험운을 물어보실 것 같으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요. 근데 내년에 시험운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좋은 운을 갖다가 시험 공부를 하고 있으면 합격 못해요. 운기가 있으니 지금부터 밑바탕에 공부를 다 해놓으시고 내년에 시험을 보셔야지 합격이 될똥말똥이지. 저는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고요. 지금 만나시는 분은 제가 꼬링하기가 어려울 걸로 보여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 차이가 좀 나요. 62년생. 62년생이세요? 네. 결혼할 상황이 아닌데 이분이?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저도. 본인도 없지만 나는 이분이 완전히 완벽한 솔로로 안 보여요. 사별했어요. 사별? 네. 가정이 있어요. 완벽한 솔로로 안 보여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그 배우자군하고 정리가 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없기는 하지만 완벽한 솔로로는 안 보이고 이분 역시 결혼 생각이 없는 맞아요. 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계속 만나시나? 계속 그렇게 혼자 살 거예요? 아니, 선생님. 결혼하셔야죠. 제가 예전부터 뭘 좀 보면 결혼을 못 한대요. 내가 보기에는 못 하는 것보다 성격의 문제가 좀 많아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아무 문제 없으면 좋은 분이에요. 편안할 땐 다 좋아요. 편안할 때 안 좋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무언가 상대하고 맞춰가는 그 과정을 본인이 못 견뎌요. 성격 차이나 뭐 이렇게 조율하는 거 있죠. 내가 일적으로 내가 뭐 어떠한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배려하거나 맞추는 것은 할 수 있으나 내 개인사에서 특히 남녀관계에서 본인이 배려가 많이 떨어져요. 내 중심이 되게 강해요. 예전엔 그래도 요즘 많이 죽어요. 나이 먹었으니까 50이 넘었으니까 뭘 가리겠어. 예전에 그 좋은 시절을 다 그래서 놓쳤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가 무슨 백이 있어서 계속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살라 그래. 맞아요. 철 들었으면 좋겠다. 언니야가 앞에 계신 분이 천년만년 그렇게 곱지 않아요. 맞아. 곱지 않아. 쓸데없이 그 지금 계시는 분은 결혼 생각도 없을 뿐더러 가정이 있다. 그러니까 자식들 눈치를 보거나 무언가 혼자 결정하고 혼자 완벽히 자유롭지는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하고 이렇게 맺어지기가 그 순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무언가 도움을 받는 게 있고 그리고 좀 뭐 재미나게 해주시고 나를 잘 이렇게 이뻐라 이뻐라 해주시고 왜 나이 차이가 있고 결혼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다 본인 위주로 해주지.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적응을 하시면은
너 이제 60 먹어서도 혼자 있겠다. 그때는 또 70 먹은 할아버지 찾아야 되겠네. 사별한 할아버지들. 왜 인생 스스로 그렇게 망쳐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응,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내가 조금 힘든 거를 각오를 좀 하고 사세요. 자꾸 편한 것만 찾아다니시지 마시고. 결론 지어서 지금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네네. 내년에 시험 온기에 내가 좋은 결과 바라보실 수 있고요. 네. 내가 직업적으로 앉을 거는 장사 안 된다. 판매 안 된다. 그렇다고 공부가 뭐 되게 잘해가지고 이제 와서 공부로 풀어먹을 것도 네네. 아니고 아유 작심삼일이니까 워낙에 이 기능 이제 와서 뭐 미용을 배운다, 뭐 기술, 뭐 네일 아트, 뭐 마사지 이런 거 다 안 된다. 하던 거 그나마 그게 그나마도 성격에 맞으니까 프리랜서로 하는 거잖아. 네네. 왜 네가 월급 못 받아? 왜 내가 자격증이 없으면은 실장이라도 들어가지, 부동산 실장이라도 들어가지. 그건 안 하고 프리랜서로 왜 다녀? 실장으로 매여 있는 그 불편함이나. 실장으로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조금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실장으로 좀 얼마나 있어봤어요? 한 2년 정도 얼마 안 있었잖아 직장생활 못해요 보니 직장생활 오래 했었어요 얼마나 했어요? 12년 12년? 50년 중에 12년 했어요? 그렇다고 한 군데에서 12년 했어요? 네 한 군데에서 언제 몇 살부터 몇 살에 했어요? 21살부터 해서 30 서른 초반에 32살에 깨졌네. 32 네, 그 31에 끝났네. 어? 참 오래 했다. 그게 말이라고 하세요, 지금? 당신 나이가 50이 지금 52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는 그놈의 네 그 힘든 거를 못 견디는 성격 때문에 직장 생활도 어렵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반박을. 아니요, 저 10년 정도 한 직장 생활 있는데요. 언제 했어? 20대예요. 예라이. 그 선생님, 부동산 조금 괜찮은 거다, 그죠? 그나마 본인이 할 수 있는 성격 맞출 수 있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러니 그거로 업을 삼으시려면 자격증이 있으셔야 돼. 왜냐? 내가 자격증 없이 자존심 없는 년이면 모르겠는데 자존심도 많고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싫은 소리 듣기 싫고 항상 나만 편했으면 편한 거에 너무 익숙하세요. 맘도 몸도 네 맘대로 할 것 같으면 네 사무실 차려야지. 그러니까 자격증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자격증이 지금 준비를 하면 내년 운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준비해서 내년 또는 후년. 그런데 내년이든 후년이든 따시려면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년 후년에는 내가 문서운도 좋아지기 때문에 결혼운이 들어와요. 소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람 소개가. 그런데 자꾸 유부남이나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만나면서 용돈 받아 편하게 사는 거에 익숙해지시면 좋은 사람 소개받은들 내가 배필자로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인생이긴 한데 웬만하면 불편한 것도 감수하시고 힘든 것도 감수하셔야 보편적이고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분하고는 그렇게 인연은 없는 거다, 그죠? 제가 결정하기에 따라 틀려요. 그거죠. 너 스스로가 네 인생이 소중한 줄 알면 그때 깨는 거고요.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난 지금 편한 게 좋아. 이딴 식으로 지금처럼 계속 사실 거면 당연히 그 인연은 길어지겠지만 끝도 없는 인연이야. 좋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아이고. 그나마도 편하니까 만나는 거예요, 엄마가. 그건 맞아. 최고 개 중에 편해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뭐라 그래? 편한 거를 찾고 있다 그러는 거. 편한 거를. 그럼 결혼 운은 있긴 있어요, 저도? 없는 게 아니라 네가 항상 그 고비를 못 넘기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합니까? 스스로 힘들고 불편한 거를 못 견뎌서 결혼을 못 하신 것뿐이라고요. 저는 세상 편한 것만 못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성격 바뀌면 가요. 노력하시면 가요. 내가 내 위주로 살라는 그러한 태도가 바뀌시면 가요. 사람 못 만나는 분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 만나보면은 내 주도적이 아니게 되면 5대5로 맞춰갈 것 같으면 본인이 불편해서 그 관계가 자꾸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이 많고 쓸데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내 비유 맞춰주지 그나마도 그렇게 세월 낚지 마시라고 이제 운기 좋게 들어오고 있어 이제 다시 한번 지난 과거사 세월 낚고 흘러보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똑바로 살 수 있습니다 올해는 개축생이 반한쌀 반한쌀은 아니구나 축진 파살이 들어와요 파살 파살 깨지는 파살이 들어오긴 하는데 내년 운기가 문서운이거든 네. 응? 을사년 사유축 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깨지는 운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탁 거머쥐기는 어려워 네네. 하지만 그만큼 노력만 하신다면 을사년에 내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2년짜는 없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쓸데없는 그 시간 낭비, 세월 낭비예요.